sun jump to onto the stage to talk about automatic flying, 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Hello, 방금 소개받은 정상나의 날씨 CEO라고 있는 조석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도로와 관련된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드론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적이 언제 있으신지 한번 좀 질문부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드론이란 말이 저는 그렇게 드론이란 단어를 들은 적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하는데 제가 드론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던 거는 이렇게 퍼드콥터 같은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비행체를 얘기하기보다 프레데터라는 어떤 전략 폭격기를 드론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드론이라는 기억을 갖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많은 장난감 같은 것도 다 이제 드론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드론이 뭘까 궁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드론이라는 이 단어 뜻은 숯벌 그리고 말벌 이런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윙윙거리고 벌이나 말벌 이런 것들이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니까 이제 그런 비행체들을 통칭해서 이제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드론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사실 저희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UAV라고 해서 이제 원격 조정되는 비행체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드론이라는 거, UAV라는 것이 정말 여기 앉아 계신 각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다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BC에서 만든 이제 드론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FBI is on the move with drones. These aerial robots are replacing manned planes. They're revolutionizing warfare by allowing us to see and kill from half a world away. And they're making science fiction a reality. Now, with unprecedented access to drone scientists, engineers, and pilots, Nova reveals the technologies that make drones so powerful and the breakthroughs that are leading us into the future. Will drones soon replace even the most sophisticated manned planes and become a part of our everyday lives? It started out as a toy for my dogs to chain. Yeah, 동영상 플레이가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서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그런 장난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을 폭격하는 그런 전략 무기일 수도 있는 굉장히 범위가 다양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무인 항공기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정말 특별한 정의가 없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드론입니다. 그래서 장난감부터 정말 전략적인 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저희들은 드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드론 하면 장난감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하반기에 이 드론에 대한 도큐멘터리 영화가 상영 미국에서 개봉할 예정인데 내셔널 버드라고 이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드론 하면은 어떤 장난감을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무섭고 그들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부여해야 될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양한 것이 이제 드론인데
드론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행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비행기가 가게 되면 이 진행 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롤링을 하고 또 피치도 있고 이 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배라든지 이런 기동체들에 특히 이제 이 드론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비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센서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용되는 센서들이 DOF 센싱이라고 해서 Degree of Freedom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런 센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6축, 9축, 10축 이런 센서들이 쓰이고 있는데 뭐 가속도계라든지 또 지자체 센서로 방향을 탐지한다든지 또 압력 센서, GPS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센서들을 드론에 달았을 때 드론이 자신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날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다면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할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드론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시연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잘못 날리면은 그냥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가 나무 죽더라도 하고 또 이제 벽에 충돌해서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 경관을 촬영하다가 이런 바위 같은 데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건축물에 날아가다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날아가는 풍선하고 부딪힌다든지 또 새하고 충돌한다든지 현재 이렇게 DOF 센서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드론을 날리다 보면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돌이나 또 부딪혀서 땅에 떨어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좀 더 자세히 현재 그러면 사용하는 센서들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초음파 센서겠죠.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한 3-4cm 정도 되고 특별히 이제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15도 각도로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30도 각도로 퍼지기도 하고 55도 각도로 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이 72도 각도로 퍼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또 이게 넓게 퍼지니까 대략적으로 앞에 뭔가 있을 때 감지하기는 좋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내 앞에 어떤 목표물이 있는 것을 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좀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다면 드론이나 이동체가 빨리 움직일 때 사전에 어떤 이제 제어를 통해서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뭐 멀어야 한 5m 이내에 거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장난감들에게 많이 쓰이는 이런 적외선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10cm에서 뭐 1m 이내에 그런 거리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센서의 성능 가지고서는 우리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때 이 드론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센서로 많이 각광을 받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은 그런 단어고 또 그런 시스템입니다. 라이다라는 게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이징의 약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을 하지만 라이더는 레이저 빛을 보내서 목표물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탐지하는 그런 장비죠. 그래서 전파보다 훨씬 더 정교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구공제 라이더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대부분 구글에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포인터가 나오질 않는데 이렇게 앰뷸런스처럼 위에 뺑뺑뺑뺑 돌고 있는 그런 센서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라이다 센서고 일반인들은 처음 아 저런 게 라이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분해서 좀 작게 만든 그런 버전이고 그러면 라이다가 뭔지 드론이 장난감부터 어떤 전략 무기까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라이다도 굉장히 작은 라이다부터 이제 큰 라이다까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 공군의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해변가에 위치한 공항에는 갑자기 이렇게 바다 안개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륙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해무 탐지하는 그런 라이더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 위에 되게 큼직하게 있는 게 이제 라이더의 스탠드 장치가 있는 이런 라이더도 있고 또 요즘 미세먼지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에도 탐지하는 이런 황사 라이더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그 쇄빙선의 극지 대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빛이 쭉 선처럼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초록색 빛, 레이저 빛을 대기 중으로 쏘아서 20km까지 대기의 특징을 연구하는 그런 라이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VVIP 경호 목적으로 테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바일 타입으로 또 라이다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여드릴 라이다는 저희들이 구글 자동차 위에 달려있는 라이다하고는 굉장히 사뭇 다르지만 여전히 똑같이 라이다라고 부르고 레이저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라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동작 원리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좀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보내서 레이저 빛이 나가고 어떤 목표물에 부딪힙니다. 목표물에 산란된 신호가 다시 내 직행경까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이제 레이저 빛이 P0라는 이제 레이저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레이저 빛을 대기 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Z라는 거리에 있는 물체에 레이저 빛이 부딪히고 그것이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 산란된 빛 가운데 일부가 우리 이제 디텍터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장난감 같은데 적용하는 작은 라이다나 아니면 아까 해물을 탐지한 20km까지 탐지하는 큰 라이다나 우리가 레이저 빛을 보내서 신호를 얻는 데까지 이 레이저 빛이 겪는 과정이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수학식으로 표현을 한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다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면은 실제로 이지라고 해가지고 주변광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데서 오는 노이즈 신호가 같이 포함돼서 우리가 라이다 신호를 얻게 되죠. 이 신호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이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이는 이 자리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라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식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0라는 것은 내가 보내는 레이저 빛의 세기입니다.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세게 보내면 좀 더 멀리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A라는 거는 여기 밑에도 이제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받는 수신 광학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이저를 보내도 내가 신호를 받는 면적을 크게 렌즈나 망원경을 큰 거를 쓰게 되면 또 이제 신호가 증가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목표물에 부딪혀서 내가 그 신호를 얻게 되는데 이 목표물이 어떤 거는 빛을 잘 산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잘 산란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 이 베타라고 후방산란 계수가 그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라이다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안개 끼면 어떡하냐, 비 오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여러 이제 대기적인 상황들을 표현을 해주는 게 이 익스포넨셜한 뒤에 있는 수식에 해당하는데, 이제 빛이 대기중을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감쇄하는 정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더의 레이저와 또 사용하는 렌즈 크기나 또 사장시키는 물질의 특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호를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조건에서는 관측 거리가 더 멀기도 하고 어떤 조건에는 짧아지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더가 레이저 빛을 보내게 되면 그 레이저 빛이 출발해서 내가 신호를 얻기까지 이런 과정을 모든 라이더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라이더가 뭔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주황색 빛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구 대기의 한 90km 고도 정도에 올라가면 희한하게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트륨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 파장의 레이저 빛을 보내게 되면 지상에서 한 80km, 90km 높이에서 굉장히 나트륨 등을 킨 것처럼 밝은 빛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천문 관측소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거대한 망원경이 그 산란된 빛이 점으로 보이게끔 망원경을 조절을 해서 별을 관측하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대기 때문에 왜곡되는 그런 화면들을 다 보정을 해서 마치 우주에 나가서 별을 관측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거의 뭐 100km 가까운 탐지거리에 있는 그런 라이더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드론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듣기 전에는 측량하기 위해서 이런 라이더 센서를, 스캐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어떤 야적장의 어떤 이런 광물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런 라이더도 있고요. 이렇게 로봇의 이동체에 달아서 또 하나 라이더 스캐너도 있고, 또 여기 보시겠지만 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땅 위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고대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라이더를 이용해서 최근에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라이더 장비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런 라이더 중에 정말 이제 드론이나 우리 이동체에 적합한 그런 이제 라이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라이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이미 앞에 세션에서 좀 보셨을 텐데, 한 예로 이 도로를 스캐닝하는 그런 곳에도 반드시 이제 라이더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대 이상의 라이더가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하나의 센트로 되어 있어서 도로를 이제 정밀하게 스캔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라이더들은 현재 밑에 보시는 것처럼 파로라든지 라이더 벨로다니 여러 개의 상업용 라이더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도로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말씀드렸던 저 세 개의 라이더 센서들이 달려 있고, 이렇게 네 개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들이 하나의 센트로 자동차 위나 이렇게 철로가 어떤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로드 스캐너로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로드 스캐너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제 라이더 정보에서는 데프트 정보가 나오지만 이제 카메라의 이미지 영상하고 머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컬러 이미지화 해가지고 실제 입체적인 3D 정보를 표출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 동영상을 보시면, 라이더를 측정을 하면 3차원 이미지 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세싱 또 하면 그 뒤에 있는 이런 물체들도 겹쳐서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이 철로가 가면서 이 터널 안에 내부의 모양이 어떤지 변형이 있는지 프레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나무들도 계절에 따라서 나뭇가지가 더 커지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늘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라이더와 보행사도 카메라들을 이용을 해서 이미 많은 회사들이 측정하는, 측량하는 그런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더들의 특성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익숙하게 듣고 있는 라이더 회사 이름은 그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에 달려있는 그 라이더 센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라이더가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더 하면은 마치 벨로다인 회사가 가장 이제 제일 앞서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뛰어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64채널, 32채널, 16채널 이런 라이더가 있는데 이 라이더의 특성은 구글 자동차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렌즈들이 반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4채널 라이더라는 건 사실은 64개의 라이더가 한 군데 모여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라이더는 회전을 해서 360도 정보를 얻는 데는 좋지만 실제로 라이더 64개를 쌓았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버티컬한 레졸루션을 높이는데 제한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데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라이더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코너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뭐 8채널 이렇게 8채널로 그러니까 버티컬 레졸루션이 8개 층으로 측정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 밑에는 미케니컬한 움직임이 없이 그래서 옵티컬 페이즈 어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스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출시를 하고자 이 회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독일의 이베오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해서 4채널을 스캔하는 그런 라이더를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볼 수 있는 이제 각도가 145도 정도 되고 크기는 한 12c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라이더 센서가 자동차에 적용되기 전에 이미 여기도 저 홀에서도 많은 시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 현장에 2D 스캐너라고 이미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라는 독일 회사에서 이제 산업 자동화를 위해서 이 라이더 센서를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산업 현장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기술들이 그대로 이제 또 자동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제 드론 쪽에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벨이라는 회사는 측량 전문 회사라서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항공 촬영하는 그런 라이더를 만들어서 많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로나 엘로스캔 레이더텍 최근에 이제 부상하는 라이더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앞에 보셨던 라이더는 대기를 탐지하는 라이더들보다는 많이 작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드론 비행 자체를 도와주기에는 꽤 이제 두께가 크고 무게가 크고 그래서 이제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드론의 충돌 회피용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회사가 만들어져서 투자를 받으려고 요만하게 라이더 센서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또 외국 회사도 있고요. 이 회사는 영국 회사인데 이 회사도 라이더 센서 자체를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을 패키지화해서 이제 측량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드론에다가 라이더를 달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나.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캄보디아에 가시면은 제일 유명한 게 앙코르와트인데 이 앙코르와트가 있는 정글에 앙코르와트 말고 숨겨진 그 고대 도시가 발견됐다고 기사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저 탐사 기법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이더로 탐사를 해서 이렇게 실제 카메라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런 주변에 이런 집이라든지 또 예전에 수로를 만들었던 수로 이런 고대 유적들을 흔적을 찾았다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유명한 저널에도 이렇게 발표가 최근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라이더 센서를 많이 적용하는 것은 항공 촬영하는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배터리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비행 시간이 이렇게 길지를 않죠. 대부분 30분 이내에 비행을 하고 또 이런 장비들을 장착하게 되면 더 이제 짧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드론에 이런 라이더 센서를 장착하게 되면 대개 한 면적으로는 10평방킬로미터 또 길이를 따지면 100km 정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누면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캄보디아 앙코르 때에서도 이렇게 측정한 것처럼 사실 사람이 걸어서 가가지고 뭔가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면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또 그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라이더 센서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무게는 한 1.5kg에서 2kg 정도로 중량을 갖고 있고 이 정확도는 한 10cm 내외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드론에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cm 정도 크기의 크기를 가진 그런 라이더 센서로 개발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실제 라이더 센서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드론이 장착하니까 당연히 드론이 필요할 거고 실제 라이더가 이제 필요하고 또 역시 이제 보행사들 카메라 또 이제 드론이 어느 위치를 알고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달려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더와 또 보행상도 카메라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이제 융합돼서 이런 라이더 센서로 이렇게 드론에 장착이 되고 이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하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드론에다가 이제 뭐 별로다인 회사의 라이더지만 이게 달아서 이런 맵핑을 하는 그런 회사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맵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름이나 봄 같은 때 나뭇잎들이 많을 때 또 겨울철같이 나뭇잎들이 없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뭇잎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게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한 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 온난화 연구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고고 지역을 탐지할 때도 위에서 드론에 라이더 센서 장착해서 탐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형태들이 지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압선 같은 전선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도심 지역에 이런 빌딩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다리 이런 것들의 정밀한 지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더가 좋기는 한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항상 모든 게 다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라이더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보전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ISM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모든 라이더가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눈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탐지거리를 늘리려고 하면 아까 그 라이더 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저 파워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 빛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ISFP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날씨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면은 맑은 날은 아주 잘 동작을 하는데 안개가 끼게 되면 먹통이 될 경우에 뭐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도움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불이 나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모든 차량이나 드론에 라이다 센서가 달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레이저를 쏜다고 하면 내가 보낸 레이저 신호가 아닌데 다른 차나 다른 드론이 쏜 레이저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인터피어런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이제 2D 라이다 스캐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림에서처럼 미러를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벽면 같은 것들이 이제 전부로 나와서 이 벽에 어떤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회전하게 되니까 그럼 각 해상도를 얼마나 조밀하게 할 것인지 또 이거를 기계적으로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히 광학적인 소자를 활용을 해서 빛을 이렇게 희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게 프레임이 바뀌느냐. 그래야 이제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같이 갈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론에 특별히 장착할 때는 그런 라이더의 어떤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량이 얼마인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실제로 파워를, 전력 소모를 얼마를 소모하는지, 또 가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많은 도전을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라이더가 적합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더 센서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렌즈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저 빛을 보내고 하나는 신호를 수신하는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대부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구성하기가 되게 간단해요. 레이저를 보내고 한쪽에서 이제 신호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파워를 줄이고 탐지거리를 증가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라이더는 좀 단점이, 큰 단점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사진은 레이저 빛을 이 옆에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본 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서 레이저를 보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신호가 들어오질 않아요.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이저 빛이 어느 정도 대기 중에 진출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의 중앙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버랩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아이가 가까운 곳을 잘 보지 못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먼 곳도 보기가 어렵지만. 근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야 각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데를 스캔을 하려면 그 영역을 이미 다 보고 있는데 실제로 스캔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보내는 것은 이 면적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레이저를 지금 보내게 되는 거죠. 또 다음 지점 스캔을 해도 이 넓은 면적은 그냥 다른 배경 신호나 노이즈들이 그냥 들어오고 있고 실제 신호는 그 중에 일부 작은 지역에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라이더는 빛을 세게 보내야 되겠죠. 빛을 세게 보내면 아이 세이프티 문제도 있고 이제 소비 전력도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완해낸 그런 방법은 저희 이제 트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트랜스미터 리시버 리니에이지어 스트럭션입니다. 송수신 일체형 타입의 라인업 거죠. 레이저가 나가는 거하고 이 디텍터가 바라보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시버에서 바라보는 그 영역에 꽉 차게 레이저 신호를 얻게 돼요. 그만큼 노이즈가 적게 되는 거죠. 옆에 스캔을 해도 똑같이 바라보는 것과 레이저 신호가 거의 꽉 차게 이렇게 신호를 받기 때문에 적은 레이저 파워를 가지고도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MT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의 구조에 크게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망막이 있습니다. 정말로 레이저가 사람 눈에 위험한 거는 어떤 게 위험하냐면 이 망막까지 도달하는 빛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망막까지 도달하기 전에 수정체 렌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포커싱이 돼서 아주 작은 빛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수정체를 이미 통과하게 되면 망막에는 반이 면적당 파워가 엄청 센 빛이 돼가지고 시력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장별로 여기 보이는 빛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 이제 뭐 큰 이제 자외선 영역도 있는데 1400 나노미터 파장까지는 눈에 설사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수정체를 통과를 해.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에 망막에 있는 망막에 초점이 맺어져서 이제 망막에 있는 시시경을 이제 상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1400 나노미터 이상 되는 파장의 빛을 보내면 이게 각막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센 빛을 보낸다 하더라도 눈에 해롭지가 않아요. 그거를 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모든 상용 라이다가 사용하고 있는 빛의 파장이 900 나노인데 900 나노인데 요 MP라고 해가지고 Maximum Permissible Exposure라고 해서 사람 눈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이 얼마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근데 요 900 나노미터 때는 저희 이제 대부분 라이다는 나노 세컨드 오더의 그런 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핑크색 빛을 보게 되면 허용되는 수치가 약 1 마이크로줄이에요. 제곱센티미터당. 근데 1500 나노미터에서는 이만큼인데 이게 1줄 퍼 제곱센티미터당 허용이 가능해요. 905 나노미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용 라이다보다 1500대 파장을 사용을 하면 거의 100만 배 센 빛을 보내도 눈에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 개가 꼈을 때 905나 1550 나노미터나 눈에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프리스페이스 통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대기 중에서 레이저를 보내서 직접 다이렉트 통신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850 나노미터, 900 나노미터의 근적에서 하고 1500 나노미터의 파장일 때 얼마나 대기에 의해서 감지하는가를 이제 실험적으로나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측정한 이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롱 스케일인데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안개가 꼈더라도 905 나노미터의 상용 라이다 센서를 쓰면 만약에 1m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파장을 1500 나노미터, 1550 나노미터 영역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10배를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양의 이제 배경신호 특성이 이 태양의 이제 흑체 복사가 지표면에서는 여러 가스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이게 좀 뭐 기표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사용하는 상용 그 라이더에 사용하는 900 나노대 파장보다 이 1500 나노대 파장에서는 이 배경 중에 이 배경 신호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만큼 노이즈가 이제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송수신 입체형으로 1500 나노미터의 광학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주편 보이는 이제 건물에 이제 송수신 광학대를 사용을 해서 신호획득한 이제 실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나오는 디텍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여기가 이제 레이저 펄스를 보낸 것이고 이게 신호가 온 건데 요 거리가 1.2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1.2 마이크로 세컨드면 빛의 속도로 갔다 올 때 이제 150m, 180m까지 이제 갔다 온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180m까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메가에는 지금 굉장히 레이저 펄스를 빨리 보냈음에도 동일하게 잘 맞추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이 송수신 입체형과 또 고해상도 스캐닝 가능한 그 3D 라이더를 저희들이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최고 해상도의 라이더 센서가 이제 벨로다인의 64채널인데 이제 저희는 요 위에 보이는 사진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때는 이제 저희 라이더 센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버티컬 해상도는 저희가 160으로 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고, 가로 해상도는 720개로 이렇게 픽셀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분의 트레이라든지 이파리라든지 이런 테이블의 전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는 고해상도 이미지,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의 모습도 안경이나 코나 이와 같은 고해상도로 3D 라이더 이미지를 얻는 것은 아마 이렇게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라이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트러스트라고 이름 붙여서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동차용이나 또 드론에 달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신 인체형으로 아주 저전력으로 적은 빛을 보내도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트러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거의 이제 100m 이상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라이더에서 볼 수 없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고해상도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역만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댑티브하게 정말 상황에 맞게 또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적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아주 센 빛, 보통 상용 라이더보다 거의 100만 배 센 빛이 눈에 들어가고 안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형으로 컴팩트하고 저전력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라이더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더를 드론이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구조로 아마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신 것도 흔치 않을 텐데,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라이더 센서를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